오늘 9월 12일 오전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 열대저기압 형성경보인 TCFA 통보문을 발령한 92호 열대요라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나하 국제공항에서 동남동쪽으로 약 1170km가량 떨어진 해상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기상청에서는 아직 공식 열대저기압 통보문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곧 열대저기압 진로 예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 기상청에서도 곧 열대저기압 TD로 표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현재 92호 열대요란의 중심 기압은 100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37km가량이며 어제 9월 11일 일요일과 적외선 이미지를 비교해 보면 광범위하게 펼쳐진 이 몬순 소용돌이에서 열대저기압 TD로의 성질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92호 열대요란, 즉 제26호 열대저압부는 곧 태풍 난마돌로 발달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12호 태풍 무이파의 북상 속도 그리고 한국에 형성되는 이 기압계에 따라서 그 북상 속도 등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제12호 태풍 무이파가 얼마나 빠르게 북상하느냐, 그리고 북쪽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이 얼마나 이 기압골을 동쪽으로 밀어내느냐의 시점과 환경에 따라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14호 태풍 난마돌이 한국 대한해협을 통과하느냐, 아니면 이 14호 태풍 난마돌이 두 번째 시나리오인 일본 규슈 쪽으로 치우쳐져서 일본에 피해를 주느냐의 가능성 두 개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14호 태풍 난마돌로 발달할 수 있는 제26호 열대저압부는 아직 조직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까지 변동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월 12일 저녁 9시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12호 태풍 무이파는 965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75노트입니다. 그 옆에 TD, 제26호 열대저압부, 즉곧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될 26호 열대저압부는 1000헥토파스칼이고, 14호 태풍 난마돌 옆에 13호 태풍 무르복은 99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50노트입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를 보면 이 TY14W 무이파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TY는 타이푼으로 허리케인급 태풍이라는 뜻입니다. 그 우측을 보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한국 대한해협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일본 큐슈를 강타할 92W 열대어란이 표시되어 있으며, 92W 열대어란에 대하여 빨간색 서클로 표시하면서 24시간 이내에 열대 저기압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호 열대어란 우측에는 TS15W 무르복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의 태풍 세력 9부는 열대어란의 경우 숫자 표시 위에 W를 열대 표시하고 열대 저기압으로 발달했을 경우에 숫자 앞에 TD로 명칭이 변경되며, 열대 폭풍으로 발달했을 경우에는 숫자 앞에 TS로 표시되며, 태풍으로 발달했을 경우 숫자 앞에 TY로 표시를 합니다. 따라서 현재 TS15W 무르복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태풍으로 발달하였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기상청과 일본 기상청의 태풍 통보문을 봐도 제13호 무르복의 발생을 12일 월요일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를 보면 12호 태풍 무이파는 9월 15일에 중국 상해를 강타하며, 14호 태풍 난마돌은 9월 18일에 대한해협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 GFS를 봐도 역시 똑같이 12호 태풍 무이파가 9월 15일에 중국 상하이를 강타하고 있으며, 14호 태풍 난마돌은 9월 18일에 일본 큐슈와 시코쿠 섬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 기상청 아이콘 역시 유럽 미국 기상청과 마찬가지로 9월 15일에 제12호 태풍 무이파는
중국 상하이를 강타하고 있으며 제14호 태풍 난마돌은 9월 17일에 일본 큐슈와 시코쿠 섬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청의 예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기상청의 예측을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자주 제가 보고 있는데 제가 중국 기상청과 중국 기상청 전문가들의 의견을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중국 기상청 역시 예측을 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12호 태풍 무이파가 중국 상하이를 강타하거나 중국 산동반도 칭다오를 강타할 것이라는 예측을 태풍의 씨앗인 열대요란 때부터 이 중국 기상청과 중국 기상청 기상 전문가들은 이미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 12호 태풍 무이파에 대하여 이 중국 기상청의 의견 역시 중국 저장성 북동부 해안에 서서히 접근하면서 14일 밤부터 15일 낮까지 저장성 해안 지역에 상륙하거나 스쳐 지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청의 예측은 14호 태풍 난마돌이 일본 큐슈를 강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청의 의견 역시 계속 바뀌고 있으므로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일본의 지진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선 9월 11일에 바누아투 근처의 파푸아뉴기니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에 어떤 식으로든 큰 영향을 이번에 또 주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올 초에 뉴질랜드와 바누아투에서 강진 발생 2주 후인 2022년 3월 16일에 후쿠시마 앞바다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 지진으로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의 진도 6강의 매우 강한 진동이 있었고 동호쿠 지방, 동북지방의 넓은 지역에 진도 5강과 5약을 관측했으며 이때 운행 중이던 신칸센이 사상 처음으로 철도에서 탈선하는 큰 사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뉴질랜드와의 바누아투 인근의 강진 이후 2주 동안은 일본 동북지역의 강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9월 11일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이 파피아뉴기니 지역에서 이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것은 2019년 7.1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19년 5월 7일에 파피아뉴기니에서 규모 7.1의 강진 발생 후에 일본 큐슈 슈가나다와 지바현, 후쿠시마에서 진도 5약 그리고 일본 야마가타에서 진도 6강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파피아뉴기니 규모 7.1 강진 후에 일본과 전 세계에서 큰 지진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본에서는 특히 큐슈 간토 동북 지역에서 큰 지진이 증가하였으며 가장 큰 지진은 야마가타현의 진도 6강입니다. 특히 최근 8월 30일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규모 6 이상의 강진들이 연속 발생 중인 것과 중국 쓰촨성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한 것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오늘 9월 12일에도 중국 쓰촨성 근처의 깐수성 진창시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필리핀에서도 오늘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오늘 9월 12일 발생한 바누아투의 규모 4.5의 지진이 진원의 깊이가 무려 615.5km입니다. 또한 파피아뉴기니에서 강한 여진이 발생 중입니다. 또한 오늘 일본 홋카이도 남동쪽에 있는 쿠시로에서 규모 5.1의 강진과 아오모리현에서 규모 4.6 그리고 후쿠시마현 아이지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미야기현에서는 연속 두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매우 불길한 시그널을 일본의 지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